네. 20년 전에 중학교 때 재하랑 같은 반이었거든요. 아, 진짜요? 20년 전에 중학교 때. 잠깐만, 나이. 잠깐만. 왜 20년 전이야, 중학교가? 잠깐만, 20년 전에 중학교면. 15살이죠. 어머, 세상에. 아, 맞네. 어, 네. 깜짝이야. 네, 아, 맞네요. 786 하나님, 그죠? 네. 그땐 착하고 조용한 친구였어서 네. 연예인이 될 줄은 몰랐는데 같은 사람이야 정말 놀랐어요. 학교 다닐 땐 좀 조용했나 봐요, 그죠? 어, 조용하진 않았어요. 아, 그래요? 시끄러웠어요? 네, 시끄러웠는데, 네, 착한 건 맞아요. 네. 나르샤님 SNL 촬영장에서 도도하게 걸어가서 물티슈로 코 마구 정리하는 걸 봤어요. 어, 제대로 보셨네요. 아니, 그래도 물티슈로 했네요. 리허설이었을 거예요. 그렇겠죠. 어떤 연기 중에 하나. 아니면 아, 뭐, 코를 이렇게 하는 거. 아니면 연기 중에 하나 연습해 본 거군요. 그럼요. 이렇게 하는 거다. 어, 생방에. 물티슈로. 그럼요. 네. 연기 리허설 하는 걸 보셨겠죠. 그렇겠죠. 그럼요. 자, 그렇게 생각합시다. 네. 5306님. 부하걸 2008년도 인천 전문대 축제 때 봤는데 진짜 다 이쁘더라고요. 전 특히 그때 미련 누나 보고 완전 반해서 지금까지 팬이 됐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2008년도 때면은 저희가 어쩌다? 어쩌다 할 때죠. 러브 어쩌다, 마이스타일 할 텐데. 그때 반하시네요. 그때, 와, 그때 2008년도 미련 씨가 너무 이뻤다는 거죠. 정말 진정한 팬이죠. 네, 네. 진정한 팬이시네요. 그럼 네. 10년 전 이뻤다는 그러시네요. 네. 예. 이번 신세계 뮤비에서 재하 언니가 운전석에 앉았던데 면허 땄어요? 아, 제가 네 번 떨어졌다고 옛날에 말씀드려가지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, 예, 네, 여전히 안 땄죠. 못 땄죠. 아니, 왜 떨어진 거예요? 어느 부분에? 뭐에서? 희한하게 필기에서 떨어져요. 기능, 아, 필기는 기가 막혀요. 기가? 공부를 안 해도. 네. 어디서? 뭐에 떨어져? 주제가 기능. 기능 어디? 그러니까. 유턴을 딱 하자마자 네. 제가 턱에 막 올라가거나 항상. 항상 뭐가 문제가 있더라고요. 턱에 막 올라가 있구나. 네, 한 번은 또 신분증 지참을 안 해가지고 시험도 못 보고. 네, 좀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럼 저희 면허 리더예요, 인연이 저희 아니다. 리더. 네, 리더입니다. 아버지가 그냥 따지 말라고. 여러 사람 도와준 일이라고 다 있어? 다른 분들은 다 면허 있어요? 저만 있어요. 아, 너 뭐야? 왜 없어? 왜? 저 왜 세 명 뭐 왜 없어요? 아, 시험 봐봤어요? 시도도 안 해봤어요. 이 시도도 둘은. 안 해서 둘은? 네. 아니, 저는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네. 떨어졌어? 진짜? 필기에서 떨어졌어. 필기에서 떨어지고. 아! 아니 영재반이고 다수반이 없어요. 어, 진짜, 진짜 영재반에. 오, 영재반인데. 되게 쉽다고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그냥 가도 듣는다고 운전. 가인은 시험도 안 봤어요? 네. 아, 네. 오, 시험도 안 봤어? 왜? 아, 저는 저 겁이 되게 많아가지고요. 아, 운전이 겁이 많아서. 네. 아. 사실 뭐 불편함들이 크게 없고. 그렇죠. 뭐 운전 안 하면 뭐. 사실 뭐 매니저분들하고 다니니까. 그럼 몇 번째 땄어요 본인은? 오수요. 뭐, 특별히 할 얘기 없네. 뭘 특별히 할 얘기 없구나. 나도 한 번 더 하면 뗄 수 있거든. 사실 안 물어보시면 대답 안 하려고 그랬죠. 왜 물어보세요. 특별히 할 얘기 없네. 저는 그래도 땄어요. 네. 얘네보단 나아요. 자기가 브라운 아이드 걸스를 운전에 그 재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네. 증명이 됩니다. 있다 나는 뭐. 네. 아, 에러, 에러, 에러.